송일국은 한국의 유명한 아버지로 삼둥이와 늦둥이 딸을 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2023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삼둥이들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부담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일국의 장모님은 아내가 삼둥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원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송일국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삼둥이들의 성장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일국은 삼둥이들에게 많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중 하나로 대한민국 만세댁에 매일 300번의 뽀뽀를 해준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삼둥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피하기 시작하자 송일국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조금 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삼둥이의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대한 회고를 통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며 가정을 키우는 것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송일국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삼둥이와 함께 출연하여 큰 사랑을 받았고 삼둥이들의 서로 다른 성격과 훈훈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국민 삼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송일국은 배우로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좋은 이미지와 연기력으로 누구보다 인상 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항상 순탄치 않았습니다. 송일국은 드라마 주몽글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 드라마를 통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역할을 연기하여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송정웅은 대우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사업가로 전환하여 활동하였으며 자동차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일국은 그의 외모와 연기력으로 한국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의 가정과 경험은 그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송일국의 부모님인 김을동 의원과 송정웅 씨는 중앙대학교 동기로 부부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송정웅 씨는 입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력서에 김두한의 사위 송정웅이라고 썼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인생에서 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송일국은 실력과 더불어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일국의 첫 번째 꿈 이야기는 친구의 호랑이 꿈입니다. 1998년에 MBC 공채 탤런트 27기에 합격했던데 시험을 본 뒤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야 했는데 그의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호랑이 꿈을 이야기하며 송일국에게 꿈을 2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꿈을 산 뒤 송일국은 시험에 합격하고 기분이 좋아서 20만 원을 더 온라인으로 송금해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절에 코끼리 꿈을 꾸었고 이후 다양한 광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송일국의 미신적인 귓가에 남는 이야기로 운과 미소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일국은 사극 역할을 맡으면 보통 광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내가 해신에서 맡은 역은 악역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뒤 그의 인생은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재물복이 밀려왔다며 감탄사를 연발하며 크고 작은 일에 대한 행운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송일국의 연기 인생은 드라마처럼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순신 배역의 교체 이야기는 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송일국은 이순신 역할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절대 기밀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순신이라는 영웅 캐릭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송일국의 어머니인 김을동이 총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송일국의 캐스팅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열흘 앞두고 어떤 기사가 나와 송일국은 괘씸죄에 걸려 이순신 역은 김명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송일국에게 사과를 하러 갔고 송일국은 오히려 내가 부족한 탄이라며 기자를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정의 조건에서 주목받게 된 송일국은 대작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예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면서
송일국의 인생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에서 다음 주요 이벤트는 송일국이 주목받는 드라마 주몽글 통해 여기기 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그의 연기력과 매력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승현 판사와의 인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일국과 정승현 판사는 2006년에 주몽 촬영 중 지인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송일국은 처음 만난 정승현 판사에게 첫눈에 반하였고 그들의 첫 만남이 광복절이었을 때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광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일국과 정승현 판사의 결혼 이야기는 로맨틱하며 멋진 이야기로 그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프로포즈와 결혼식 준비 과정이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들의 인생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김순희 기자와의 사건은 송일국의 삶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순희 기자가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송일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에게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며 송일국을 고소한 것이 시작입니다. 송일국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순희 기자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신빙성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전치 6개월의 진단은 이상하게 보였고 상처가 실제로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치 6개월이라는 진단서가 나오면서 사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고 결국 한 사람은 무고죄로 교도소에 갇혀들게 되었습니다. 송일국은 이 사건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송일국은 한마디로 일본에게 투철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외무차관은 송일국에게 앞으로 일본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일국 주연의 드라마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는 일본에서의 방영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다른 한국 드라마로 대체 방송이 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일국은 반응과 함께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외쳤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인생과 연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일국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의 반응에 대해 개의치 않는 대한민국 만세의 아버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본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일본에서의 드라마 방송이 연기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송일국은 독도 문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내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삼둥이의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로 짓게 된 이야기는 송일국의 개인적인 배경과 감탄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송일국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 일국은 이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는 그의 태명이었고 순서대로 나와서 삼둥이의 이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송일국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내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육아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며 육아 원칙은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일국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반성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송일국이 드라마나 방송에서 활동한 소식은 없으며 건강 문제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에는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을 되찾았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송일국과 삼둥이가 훌쩍 자란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매일경제와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등 여러 매체에서 송일국이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송일국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B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대한 민국 만세는 훌쩍 자란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인 삼둥이가 MC 조세호보다 큰 키로 주목받았습니다.
삼둥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가 170cm를 넘고 발 사이즈는 280m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키로 전교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삼둥이들을 본 MC 유재성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이들이 많이 자란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에 송일국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첫 방송 이후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때도 7월이었다며 10년 만에 다시 삼둥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송일국은 새 아이들을 보면 든든하냐 는 질문에 저녁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물론 애들이 짜증나게 할 때도 있다. 일상이 시트콤이다 라며 솔직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송일국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로서 아내와의 첫 만남도 광복절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네를 소개해준 사람은 연예부 기자였어요. 농담 삼아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주몽이 시청률 40%를 넘어서 인기가 절정이었죠. 그런데 약속을 두 번이나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약속을 잡았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결국 만나게 된 날이 광복절이었어요. 그날 마침 촬영 스케줄도 없어서 첫 만남에서 반하게 되었죠. 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대한 민국 만세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어머니 김을동의 감탄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고 대한 민국 만세다 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원래는 천, 지, 인으로 순 한글 이름을 지으려 했는데 하늘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이름을 찾지 못했죠. 출생 신고는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해야 해서 마지막 날까지 고민했어요. 주민센터가 문 닫기 직전에 가서 신고했는데 만세라는 이름이 놀림을 받을까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방송 출연으로 만세라는 이름이 유명해져서 다행히 놀림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송일국과 삼둥이는 10년 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절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만세는 촬영 당시 만두만 기억난다며 갈비 만두가 특히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이는 저 때 왜 저랬지? 라고 생각한다면서 반에 드는 저를 자꾸 화나게 하려고 그때 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푸념했습니다. 이에 만세는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라고 반박했고 민국이는 당시 스태프 삼촌들이 정말 잘해주셨다며 좋은 스태프분들이 최고였고 옛날 영상을 만들어주셨다며 다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어른스러운 답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쌍둥이로 생활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공유했는데요. 장점으로는 지루하지 않고 선물을 3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용돈이 적고 다툼이 잦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가 이렇게 잘 자라서 키도 크고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삼둥이들은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고생하는 아빠를 생각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세는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세 명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민국은 5살, 6살 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아빠의 노고가 대단하다. 며 아빠의 수고를 되새겼습니다. 근황에 대해서도 전했는데 한동안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이 너무 쪄서 드라마를 할 수 없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육아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 일도 들어오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육아에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쏟을 시간이 부족했고 배우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캐스팅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려 10번이나 뮤지컬 오디션을 보기도 했는데 제의가 먼저 오지 않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서 작년에 만마의 아더라는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뮤지컬 오디션에 지원하자 관계자들이 신기해했지만 그는 부끄럽지 않았으며 뮤지컬에서는 완전 신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중고 신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삼둥이들은 아버지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다며 아버지의 노래를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더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국이가 태극당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뮤지컬 연습 중이었지만 급히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습을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일보다 우선시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에 바빠서 스쳐 지나갔을 시간을 아이들과 온전히 행복하게 보내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송일국은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며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훈훈함도 잠시. 송일국은 삼둥이에게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더 무섭다고 말하곤 했는데 삼둥이들은 아빠가 갱년기인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쳐 송일국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쑥쑥 자란 삼둥이들은 성격이 다른 만큼 꿈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닮은 만세는 홍익대 미대를 꿈꾸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라 배우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여운 민국이는 아직 꿈이 없다고 말하자 만세는 넌 카이스트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에 민국이는 이게 사회 문제다. 대학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꿈이 없다고 반박하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일국은 또 한 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송일국은 삼둥이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갑에 5년 동안 부모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넣어 다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송일국은 삼둥이들에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부족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사랑한다고 진심을 전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국이는 어린 시절 많은 사랑을 주신 시청자 이모와 삼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대한이는 매번 선물도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국이는 대부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며 어린 시절이 영상으로 기록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만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싶다고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송일국은 아이들이 자라서 손자들과 함께 방송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런 날이 과연 올까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예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한이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고 만세는 아직도 사랑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참으로 착하게 자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송일국에 대해 몇몇 매체들은 송일국이 별거 중이라는 보도를 통해 그의 가정을 흠집찾기 바빴습니다. 송일국이 과거 한 방송에서 아내가 판사로서 순천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과 순천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을 마치 이혼 위기에 처한 것처럼 왜곡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송일국 가족이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 고통받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해도 그 근원은 결국 신문 기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삼둥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며 송일국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